반도체 클러스터를 인천으로 유치시켜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이닉스 증설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도 이천은 규제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이천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중앙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규제 완화를 호소했고 철저한 미래산업 관련 정책을 선보이며 준비된 이천을 만든 결과 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됐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한 각종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중심지로 제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갑니다. 7개 도시가 미래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포함되며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반도체 중심 도시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 수도권 발전 계획의 토대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 이천시를 생태 환경 벨트에서 빼서 다른 반도체 도시들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반도체 도시로서의 특성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과 함께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된 이천을 포함한 경기 남부 7개 도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엄태준 시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경기 남부 7개 도시의 미래형 스마트 벨트 연합체. 이제 미래형 스마트 벨트 연합체는 동반 성장을 위해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고 공동조례를 만들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이루는 데 함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도시 연합을 만들고 그것을 넘어서 특별 지방자치단체까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수 있고 또 그 반도체 회사들, 뭐 소부장 산업까지 포함해서 그 기업들이 마치 하나의 시군에 있는 것처럼 신속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의 반도체 관련 업체는 29개. 여기서 파생된 일자리는 21,550여 개로 반도체 산업은 이천의 고용 창출과 함께 도시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 이천시는 그래서 더 규제 완화와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에 누구보다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뭐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기 전에도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탑입니다. 단연 탑입니다.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게 되면서 이제 이천시가 이제 반도체 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게 되겠는데 거기에 중심에는 물론 SK 하이닉스가 있지만 그와 연관된 소부장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지원도 많이 있었으면 영진으로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존의 생태도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스마트 반도체 도시 이천. 세계적 반도체 도시 이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니다.